인사하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또 지겨운 문법. 오늘은 이제 태할 차례인데 늘 그렇듯 뭐부터 출발해? 복습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장 강의 친구들은 지난 단원에 배웠던 시제편만 일단 시험을 봤고요. 복습은 교재 수업 시작할 때 개강 수업 때 약속했습니다. 전체 복습이야. 알겠지? 볼게요. 빠르게 빠바박 정리가 되나 보자. 제일 먼저 독특하게 10과부터 봤습니다. 문장의 구조와 병렬 도치 봤는데요. 간다. 자, 일단 구조에서는 한 문장에 조동사를 한 번뿐인데 동사를 또 쓸 수 있는 경우에서 얘기해봐. 접속사나 관계사, 그 말도 어려우면 대시나 WH 생략되는 경우에서도 기억들 하시고요. 하필이면 앞에 동사가 무슨 동사면, 지각이나 사역 동사면,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또 하나 쓸 수 있다더라. 됐지? 그 다음 병렬 구조는 선택지 앞에 뭐뭐뭐 나왔을 때 집중해라. 시작. and, or, but, then. 그렇죠. 그런 애들이 나오면 그 앞에 뭐된 말, 생략된 말 찾으시고 그 다음 해석 똑바로 하셔서 결국은 너한테 해석을 꼼꼼히 할 걸 요구하는 문제다. 그 다음 도치는요, 선택적 도치와 절대적 도치가 있는데 강조하고 싶은 걸 내가 앞으로 보냈어. 그런데 선택적 도치는 뭐에 해당되는 거였니?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반드시 도치시켜야 되는 건 부정어구 지승아, 그지? 근데 그 부정어구에는 뭐도 포함된다고요? only도 포함된다고요. 이런 애들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뒤에 어순이 의문문어순으로 변하고요. 시작. 동사, 주어. 대표적으로 비동사 얘기했었지? 그런 문장의 경우에는 의문문처럼. 그 다음에 두, 주어, 동사. 그리고 조동사, 주어, 동사.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과 끝났고요. 1과로 올라오셔서 이제 수일치로 왔습니다. 자, 수일치에서는 크게 조심할 게 3개였는데요. 첫 번째는 맨 앞이 주어인 경우인데 여기 안에서도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어와 동사 사이에 중간에 당연히 뭐가 끼는 거? 수식어 끼는 거예요. 근데 끼는 수식어 중에서 조심할 게 또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ED요. 잘하네요. 그 ED로 끝나는 단어는 얘가 그냥 했다. 얘가 동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해? 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똑바로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어 다음에 대신에 WH가 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동사는 수식하는 동사고 문장이 진짜 수일치를 맞춰야 될 동사는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동사더라. 오케이. 그 다음 또 맨 앞이 주어인 경우에서는 주어 자체가 길게 길어지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 구나 절이 주어인데 구란 말도 어려우면 투나 ing 절이란 말도 어려우면 대신에 wh인데 여기서 또 조심할게. 투나 ing 왔다고 무조건 주어 이러지 말고 정확히 해석이 뭐라고 돼야 돼?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돼야 돼. 왜? ing가 뭐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 뭐 하? 는 그럼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일 수도 있다는 거. 되지? 오케이. 아, 요 말 빠뜨렸다. 잠깐만. 그럼 여기까지. 구나 절이 주어면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여기까지 했고요. 두 번째. 이번에 맨 앞이 주어가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하자고요. 머릿속에 넣어놔. 대표적인 게 뭐였어? 도치요. 특히 뭐가 튀어나왔을 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명사가 주어가 아니라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동사 주어. 그 뒤에 있는 거에 수일치를 해야 되는데 문장 하나 외워버리자. 사람들 사이에 내 친구가 있었다. 시작. Among people was my friend. 넘어가고요. 잘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맨 앞에 나온 주어 자리에 나온 표현이 뭘 나타내는 표현?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면 얘가 주어가 아니라 얘 뒤에 오브 명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수일치 해주자. 자,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 수업 시간에는 뭐 배웠니? 퍼센트, 분수, sum, the rest 이런 표현들이 대표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얘네들이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 물론 이게 시험 문제 나오기는 좀 너무 고전적인 거라 나오진 않겠지만 이 강의를 내신용으로 보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도 거듭 얘기하지만 고3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중요한 친구들은 내가 개별 상담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게 너마의 살길이다. 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그지? 기억나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좋아하시니까요. 똑바로 정리 좀 해보자. 일단 뜻부터 가볼까? Both A and B. 뜻은요? 둘 다. 그럼 당연히 얘가 주어 자리에 나오면 당연히 복수고요. Either A or B. A 또는 B. 둘 중 하나인데 수일치는 B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유가 다 뭐야? 동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시작.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니. 그럼 얘도 동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B에 수일치. Not A but B. 뜻은 A가 아니라 B다. 이것도 동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B에.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얘도 동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B에. 근데 주의할 건 뜻이 뭐야 얘는? A도 뭐뿐만 아니라 B뿐만 아니라. 그럼 이건 가까운 건 B인데 강조하는 건 뭐니까? A니까 얘는 A에 수일치한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오는 주어들은 이게 단순지 복순지 기억을 따로 해둬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외우란 얘기죠. Every night 하나의 덩어리로 봐.
단수 취급. 그다음 그다음 얍. 어넘버로브는 뜻이 자, 정확히는 많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정확히는 여러나 몇몇이 좀 더 좋고 당연히 여러나 몇몇 명사 드리니까 복수고요. 더 넘버로브는 무엇 무엇의 수니까 얘가 주어니까 단수고요. 좋습니다. 그다음 더 플러스 형용사 뭐만 사람들. 그러니까 제발 복수 취급하시라. 됐죠? 수일치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그다음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이제 빨간 펜 들고요. 그러니까 현장 강의 애들은 이렇게 계속 시험 보면서 복습하니까 너는 따로 복습을 좀 꼼꼼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아마도 이제 조 교수님하고 테스트 날짜들 잡으실 텐데요. 똑바로 복습하시고요. 간다. 시제편. 자, 시제에서는요. 일단 과거 시제와 크게 보면 미래 시제 이렇게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와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일단 영어에서는 우리말과 달리 과거를 나타낸 방법이 총 몇 가지? 네, 세 가지 맞아요. 의심하고 있으면 안 돼. 맨날 아닌 거 하니까 세 가지가 맞습니다. 첫 번째 이 과거 시제는요. 특정 과거 시점을 강조하면 채점하면서 쫓아오시고요. 그래서 정확히 뭐와의 관련성이 없는 과거? 현재와의 연관성이 없는 그런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have pp라는 모양새를 갖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과거입니다. 뭐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시간의 흐름 그래서 뭐 해? 왔다. 보통 이렇게 해석도 하죠. 근데 두 번째 무슨 과거? 막연한 과거 뭐 경험 계속 결과 완료 이렇게 가지 말고요. 중요한 건 언제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의 느낌을 얘기했을 때 잠깐 고개 좀 들어봐. 얘 조금만 더 들어줄게요. 숙제 다 했다. 숙제 다 했다. 그럼 봐.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다 했다. 과거죠.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숙제를 언제 다 했다는 특정 시점이 중요한 거니 다 한 결과물이 지금 눈앞에 있고 너무 행복하고 나가서 놀자라는 현재성이 내포돼 있니. 현재성이 내포돼 있죠. 그래 그걸 이제 뭐 허울 좋게 표현하면 결과적 용법인데요. 그냥 다 했는데 이 과거가 네가 생각했을 때 어떤 시점이 중요한 과거인지 지금이 중요한 과거인지를 생각해보시면 당연히 이 문맥에서는 뭘 쓰는 게 좋아. I finished 보다는 I have finished the work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치? 쌤이 좋아하는 또 올해 작년에 개봉한 영화 Inside Out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벌써 한 세 번 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10대 소녀의 마음속을 심리 한 다섯 가지 4명, 등장인물이 심리가 4개, 5개 하여튼 그쯤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앵거, 분노라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피자를 보면서 화내는 장면이 나와요. 본 친구들은 아니죠? 그 피자를 보고 아니 그 맛있는 피자에 샌프란시스코로 갔더니 브로콜리 피자밖에 없는가? 그러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한테 마음속에서 화를 냅니다. You Sanfrancisco have ruined the pizza! 라는 표현을 써요. 왜 여기다가 have ruined pizza! 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네가 피자를 망쳤지? 근데 언제 망쳤는지가 중요한 거야. 지금 망친 게 눈앞에 있는 거야. 열받아야. 열받아죠. 그러니까 여기다 현재 완료를 쓴 거라고요.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요. 그래서 무슨 과거? 막연한 과거요. 알겠지? 잘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인데 요약 정리하자면 뭐와의? 현재와의 연관성이 가장 큰 과거다. 오케이? 그 다음 무슨 완료? 과거 완료. 모양은 헤드 피피인데 제발 대과거란 말은 좀 삼가자 틀린 건 아닌데 괜히 졸라 옛날 이런 느낌이 드니까 알겠지? 자 출발 과거부터 과거까지고 제일 중요한 건 과거 사건 사이의 명백한 시간차 알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생님 이렇게 바꿨지 무슨 과거? 대과거가 아니라 더과거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자 좋습니다 자 이제 미래입니다 요건 수능에는 안 나오는 시험 문제 패턴이고 내신에나 아니면 토익 탭스에는 잘 나오는 패턴입니다 will과 be going to를 구분하는 거였는데요 will은 무슨 성? 즉흥성. 그렇지. 단순 미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be going to 혹은 be ing는 계획돼 있고 예정돼 있는 일에 대해서.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중에 살짝 설명한 거 일부 문법책에 나와 있는 가까운 미래. 여기서 일부 문법책은 있어 이제 온라인 강의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아직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엊그제 서점 가서 확인해보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란 말을 보면 계속 웃기고 있네. 이러고 넘어가 그냥 무슨 미래? 예정돼 있고 계획돼 있는 미래요. 그때는 be going to나 be ing를 쓴다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요. 왜 하는지 알죠? 시작!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다시 한번. 이건 맞는 말이야. 시작!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거죠. when이나 if 안에서 현재 쓸래? 미래 쓸래? 물어봤을 때 당연히 답이 뭐가 된다? 현재 쓴다는데 이유까지 기억하자고. 이유가 뭐였지? when이나 if에 미래적 의미가 내포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능에는 when이나 if 가지고 안 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시간을 나타낸 표현들 얘기해봐. 뭐 있니? While, as soon as,
until, till. 물론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죠. before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일단 요 정도. 그 다음에 조건절은 뭐 있니? if 말고? unless. 이제 if not의 줄임말.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 은근히 모르더라고, if not. 그지? 그 다음, 몰랐지 너도? 다시. 뭐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as long as. 뜻이 뭐라고? 뭐뭐 하는? 한. 또 하나? once. once도 일단 뭐뭐 하? 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얘기도 했었는데 주의할 게 얘라고요. 주의할 게. 이프나 웬 대충 이렇게 외워버리면 이제 윌 안 된다 그랬어. 현재 했으면 이제 망할 때가 있다 그랬었지. 동사 다음에 나오는 웬이나 동사 다음에 나오는 이프는 뜻이 좀 달라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 다음에 웬은 뭐뭐 할 때가 아니라 언제 뭐뭐 하는지. 동사 다음에 이프는 만약이가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 그럼 여기엔 더 이상 무슨 뜻이 안 들어가? 미래의 뜻이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여기다가는 그렇죠. 미래를 나타내면 위를 쓰셔야 된다고요. 알겠지? 그래. 이렇게 해서 미래편, 시제편까지 전부 다 끝을 냈습니다. 자, 그럼 시험지는 앞으로 채워놓으시고요. 이제 오늘 진도 또 나가볼게요. 태! 갑니다. 아, 깔끔하게 지금 한 10분여 만에 복습을 끝냈습니다. 자, 오늘 파트까지 끝내면 동사 관련된 문법이 다 정리됩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네. 동사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첫 번째 뭐 확인하고 구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일치 확인하고 시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우는 태까지요. 자, 써놓을까요? 죄다빈출이라고 큼지막하게 써놓으십시오. 죄다빈출. 죄다빈출. 크게 써놓고. 죄다빈출. 크게 써놔. 공간도 넓은데. 좋았어. 자, 그럼 또 보자. 또 이쪽 페이지 펴놓고요. 왜 또 이건 출제가 되는지부터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고개 들어보자. 고개 들어. 저는 고등학교 때 문법 공부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은 아나요? 태. 태가 뭐야? 별로 고민을 안 하죠. 나는 어릴 때 이제 그런 거 있잖아. 피해의식이 있어. 내가 영어를 못한다는 피해의식이 있어.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닌 말인데 뭐 엄청난 말인 것 같아서 그게 뭐지 혼자 이랬거든요. 그지? 그래서 그 뜻을 좀 분석을 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태는요. 동사의 능동, 수동, 형, 태의 줄임말. 쉽네요. 뭐? 태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제 능동이냐 수동이냐인데 잠깐만 행이나 이 정도 레벨까지 모를까봐 내가 중등부 수업하면서 한번 물어봤거든. 중학생들 코딱지만한 애들 그 이제 중3반 수업을 선생님이 하고 있거든. 들어가서 물어보면 여러분도 한번 물어볼게요. 수동의 반대말이 뭐야 그랬더니 혹시 너도 자동이 떠오르니? 그런 애들이 있어서 우린 지금 운전하는 게 아닌데 뭐 오토매틱 하는 게 아닌데요. 다시 한번. 네. 여기서 수동이라는 건 어떤 동작을 당하는 거, 손으로 하는 수동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어떤 동작을 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능동이란 건 뭐 어떤 동작을 하는 거,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지? 혹시 그 레벨까지 떨어졌을까 봐 행여나 싶어서 얘기 좀 해줬고요. 그런데 이게 왜 시험에 잘 나오냐? 이것 때문입니다. 봐봐. 한국어는 능수동 개념이 쉽게 얘기하면 좀 약해요. 영어는 능수동 개념이 아주 엄격합니다. 선생님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이렇게 옷을 새로 샀어요? 아니에요. 원래 있던 옷이에요. 근데 새로 샀어요. 근데 우리는 나 오늘 옷 새로 샀다? 나 오늘 새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이 오늘 새 옷 입혀졌다? 너희들 눈빛이 잠깐 순간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웃어주는 친구들 정말 그나마 고맙습니다. 우리 한슬이 같은 경우는 졸라 민망해요. 조카들 앞에서 이러기 쉽지 않다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우리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제이는 지금 30분째 너희들에 의해 지켜봐짐을 당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말을 우리는 안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해요. 그럼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 우리말은 대충 수동, 그러니까 아까 느꼈지? 수동 우리말은 역겨워, 편해. 아, 수동이 편해? 역겹잖아. 그러니까 우리말은 수동을 잘 안 씁니다. 수동을 써야 되는데도. 근데 영어는요, 아까 얘기했잖아. 엄격하다고요. 그래서 대충 번역하면 우리말로는 능동인데 영어로는 답이 수동일 때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빨간 펜을 아까 네가 써놓은 거야. 뭐라고 써놨니? 5분쯤 전에? 죄다빈출이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건 똑바로 잡아두셔야 될 개념입니다. 문법은 어렵지 않아요. 바로 가볼게요. 자, 오늘 정리할 파트는 크게는 몇 개 안, 오늘 그 필기가 얼마 안 돼. 오늘 외울 거 조금 있고요. 문법은 정말 쉽습니다. 그럼 또 펜 내려놓고 하나씩 가볼게요. 시작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능동은 뭐?
하는 거, 수동음모 되는 거, 문법은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많이 틀리냐? 우리말과 다른 점을 착안하지 않고 풀기 때문입니다. 늘 잊지 마세요. 능수동 문제라는 판단이 서면요. 이제 사실 이제 현장의 친구들은 나를 수업 때마다 얘기해서 다 알고 있죠. 제발 좀 뭐 똑바로 잡으시라고요? 대상이요. 이게 다시 한번 빨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거 되는 거가 아니라 뭐가 하는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대상을 잡으시라고요. 능수동의 대상이요. 근데 그 대상도 둘 중에 하나라고요. 하나는 뭐? 그렇죠. 이 문장에 있는 주어 아니면 얘가 수식하고 있는 명사요. 그렇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러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그걸 먼저 좀 잡고요. 얘가 이제 하는 거면 되니? 하는 거이면 하는 거라고 써야 되나? 하는 거이면 뭐고요? 능동이고요. 하는 것이라고 할게. 하는 것이면 능동이고요. 얘가 되는 것이면 혹은 어떤 동작 당하는 것이면 뭐가 되는 거야? 수동이요. 문법은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냥 하는 거 되는 거가 아니라 뭐 잡고 가시자? 대상 잡고 가시자. 한 번 더 갑니다. 문법은 개념은 이걸로 끝입니다. 오늘은 문법 개념 이걸로 끝. 한 번 더. 능동 수동 문제가 출제가 됐다. 즉 태 문제가 출제가 됐다. 제일 먼저 뭐 확인해라? 대상 잡아라. 대상은 뭐 아니면 뭐다? 주어 아니면 얘가 수식하는 명사다. 걔 잡고 나서 걔가 해석상 걔가 한 다음에 하는 것이면 능동 걔가 되는 것, 해지는 것, 당하는 것이면 수동. 됐지? 끝. 문법 오늘 이걸로 끝이에요. 써 말도 얼마 없잖아. 자, 근데요. 이제 여기도 추가할 것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자, 앞에 좀 보자. 다 썼니? 썼니? 앞에 좀 보자. 이렇게 풀면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들어봐. 우리 들어봐.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한번 써볼게요. 바로 밑에다가. Jay was dubbing. Dub. 뭐 kind teacher, a kind teacher. 그러니까 잘 잡히나요? 이렇게 잡아야 되나? kind teacher. 네. 출제 의도 뭡니까? 능동이냐? 수동이냐? 내가 뭐 잡으라 그랬니? 대상이요. 대상 누구야? 제이 쌤이 맞지. 반말. 다시 한번. 대상 누구야? 제이 쌤. 제이 그러지 마. 제이 쌤 친구는 아니잖아. 됐지? 좋아요. 그럼 제이 쌤 이 대상 잡았어. 그럼 이제 쉽네. 하는 거면 능동, 되는 거면 수동. 자, 빨리 답. 못 풀죠. 왜요? 웃고 있지만 석소죠 우리 다. 이렇게 활짝 웃는 게 아니죠. 그죠? 다시 한번 뭘 몰라? 단어를 몰라. 아, 알면 다행이고요. 알면 단어 공부 정말 열심히 한 겁니다. 아, 하는 거면 능동, 되는 거면 수동. 내 말은 어법 문제도 결국은 어휘력이 담보가 돼야 푼다고요. 자, 근데 오늘 꼼수 하나 가자고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단어를 모르고 해석이 안 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은요. 꼼수가 하나 있습니다. 나와라. 바로 꼼수라고 써놨습니다. 능동의 개념 뒤에는 아까도 얘기했지 무엇 무엇을? 하는 거니까 대부분의 경우 뒤에 무슨 개념이 붙어? 목적의 개념, 을에 해당되는 말이 대부분 붙고요. 수동이 답이라면 대부분 무엇에 의해 된 거기 때문에 대상이 보통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해도 돼요. 일반적으로 능동의 개념 뒤에는 목적어가, 수동의 개념 뒤에는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근데 거듭 얘기했습니다. 법칙이 아니라 뭐라고요? 꼼수라고요. 토익에서는 이걸 뭐 기술, 토익의 기술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건 토익에서 매번 나오는 거예요. 토익은 거의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얘 때문이에요. 봐봐. 방금 나한테 배운 거에 따르면 뒤에 뭐 나왔니? 목적어 나왔지. 근데 단어를 모르니까 찝찝하지만 목적어 나왔으니까 찝찝하지만 답은 더빙. 그럼 이제 틀립니다. 얘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외가 있다고. 예외를 먼저 보여줬어요. 더빙 뜻이 뭐냐? 그 있지 여러분들 그 영화 뭐 한다 그래 성우들이? 더빙. 그녀를 놓아줘. 하는 게 있잖아.
뭔지 알죠? 전전 도망쳐요. 안돼 안돼 하는 거 있잖아. 그 더비 됐죠? 연기력 쩔죠? 원래 더비 뜻이 뭐냐면 말하다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더비 뜻이 뭐라고요? 말하다 부르다. 그럼 다시 해봐. 제이가 불러 불리워져 친절한 선생님이라고 불리워져. 그러니까 얘가 답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원칙은 어떻게 풀어야 돼? 해석해서 풀어야 돼. 근데 이건 꼼수라고. 근데 꼼수라고 부른 이유는 이렇게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알겠습니까? 꼼수 추가해 놓고요. 쌤 목소리 쩔죠, 그지? 역시. 오늘 정리할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오늘 정리할 건 크게 세 가지. 네. 이렇게 해서 능수동 개념 정리까지 끝. 그래서 꼼수까지 추가했습니다. 됐죠? 됐죠? 이제 바로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볼게요. 문제를 하나 내가 만들어놓고도 준비를 또 까먹고 있었구나. 한번 가보자. 이제 고개 들어봐. 이제 이 문제가 어차피 우리 리뷰 테스트에 써 있을 문제니까 굳이 필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강등 너는 필기하시던지요. 네, 어차피 테스트 와서 보면 이 문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냥 고개 들어봐.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전형적으로 능수동 문제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제가 됩니다. 일단 이 정도 단을 모르진 않잖아. 뭐야? 보는 거냐? 보여? 지는 거냐? 출제의도 뭡니까? 능동이냐? 수동이냐? 뭐 잡어? 대상. 얘가 수식하는 대상. 명사 없네. 그럼 명사 없으면 누구? 주어요. 그렇죠. 그럼 이 문장의 주어 누구야? The earth. 그렇죠. 그럼 이제 편하죠. 지구? 가. 이게 대상 잡는 거라고. 지구? 가. 봐? 보여줘. 지구가 봐? 보여줘. 우주에서. 보여줘. 그러니까 정답 뭐야? 씬인데 너희 선배들은 여기다 체크해가지고 왔다고요. 답은 얘 맞아요. 근데 왜 여기다 체크였는지 아니? 봐봐. 해석해줄게.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파래 보인다. 방금 내가 뭐라고 했니? 우주에서 보면. 누가 우주에서 보여지면 지구는 파래 보인다 이래. 누구나 해석은 뭐라고 해? 우주에서 보면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라고요. 우리말은 수동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도 수동 쓰는 게 어색하니까. 알겠지? 지금처럼 대응 하면서 그냥 대충 능동으로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대충해서 거기서 풀면 틀릴 수밖에 없는, 말릴 수밖에 없는 패턴입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만 더 능수동 문제에서는 뭐 잡으시라? 대상 잡고 그 대상은 뭐 아니면 뭐다? 주어 아니면 명사다. 알겠지? 그리고 단어를 모르는 최악의 경우에만 뭘 사용하시라? 꼼수 사용하시라. 근데 여긴 살짝 꼼수 봐봐. 뒤에 뭐 나왔니? 전치사 나왔지. 그러니까 대다수의 경우는 열 문제 풀면 한 여덟 아홉 문제는 지금처럼 수동의 개념 뒤에는 목적어 안 오는 게 맞습니다. 알겠지? 네. 그럼 여기가 첫 번째 개념이었고 이 개념 바탕으로 문제를 다 푸는데 두 번째 개념부터는 이제 약간 암기할 문제, 것들이 그러니까 좀 있습니다. 개념은 이걸로 끝이야. 다시 한번 하는 거면 능동, 되는 거면 수동. 못 보면 그걸로 끝입니다. 중요한 건요, 니네가 이게 능수동 문제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능수동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얘기 좀 보자. 보여주세요. 지금 네. 이쪽 편에 있는 게 능동 표현들인데요. 네가 능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표현들인지 보자. 일단 동사 나오면 한다지? 그리고 동사에 이건 과거 형태죠. 이건 했답니다. 다시 한번 했다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답 써놨죠. 그냥 과거일 뿐 능동입니다. 이건 능동 익숙한 표현 맞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놓치지 마시라고요. 투부정사도 뭐 확인하시라고? 능수동 확인하는 거야. 그 다음 여기요. 이제 이거부터 대박입니다. 네 눈에 뭐가 보여? PP, 수동 이렇게 되면 망한다고요. Have PP야. Have PP. 현재 완료일 뿐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얘 보통 뭐라고 해? 해석해. 해? 왔다. 아니면 했다. 어쨌든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얘네도 능동이라고. 그리고 이제 대박인 게 얘입니다. WH요. 흔히 얘기하는 관계대명사요. 관계대명사 다음에 ED가 나왔어. 그럼 봐. 이제 자세한 건 좀 이따 설명할 건 바로 디파일에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있는 ED도 앞에 있는 명사를 뭐하고 있는 거야? 수식하고 있는 거지. 앞에 있는 명사. 맞지? 물론 관계사표는 뒤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알겠지? 뭐 어쨌든 이것도 했던 해진 명사야? 했던 명사야? 했던 명사. 했던 건 능동이야? 수동이야? 했다. 능동이라고요. 얘네들 전부 다 능동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에 상대적인 수동 표현들 잊지 마시라고. 일단 동사의 수동 표현은 뭐야? 앞에 뭐 붙여서? 비동사 붙여서 BPP가 동사의 수동 표현이죠. 그다음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 ING의 수동 표현은 당연히 PP죠. 그다음
투부정사의 수동 표현부터 놓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수동 표현이라는 걸 자꾸 수동을 찾아야 된다는 걸 놓쳐요. 투부정사도 투 되는 거면 to be PP를 have PP가 수동이 뭐가 되는 거야? have been PP 얘가 수동이야.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수동이 붙게 되면 당연히 앞에 비동사가 붙어서 관계대명사 플러스 be PP 얘가 수동인데, 이건 하나 더 어려운 게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는데 오늘 그 과정까지 보여줄게요. 선생님 사실 그동안 다른 현장 강의할 때는 왜 이거 생략되는지는 다음에 가르쳐줄게요. 근데 이런 문법 특강할 때 한번 이유는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네, 어디 갔니? 네,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눈 크게 뜨고 잘 봐. 동사의 수동, 갑자기 눈이 커지죠? 보이죠? 마음의 눈을 뜨면 보여. 야, 마음의 눈을 떠봐. 보이죠? 자, 동사의 수동 표현은 당연히 뭐야? BPP. ING 수동 표현은 당연히 뭐야? PP. 투부정사의 수동 표현은 뭐야? To be PP. Have PP의 수동 표현은 뭐야? Have been PP.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가 나와 있는 표현의 수동 표현도 여기에다 동사 한 것처럼 뭐 붙이면 돼?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PP 형태입니다. 알겠지? 네, 정리해 놓으세요. 이런 다양한 형태. 아, 그러니까 이것도 수동 표현이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죠. 이거 좀 이따 이거 다, 네, 리뷰 테스트. 네, 알죠? 집중해서 잘 쓰고, 알겠지? 선생님 현장에서 쪽팔림을 무릅쓰고 너한테 말을 걸고 있는데 집중해라. 한 번 더. 자, 출발. 자, 됐니? 자, 갑니다. 동사의 수동 표현은 당연히 뭐야? be, pp. ing 수동 표현은 당연히 상대적 수동 표현은 뭐야? pp. 그 다음 투부정사의 상대적 수동 표현은 to, be, pp. have pp의 상대적 수동 표현은 have, been, pp. 마지막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가 바로 나온 것에 당연한 수동 표현은 뭐야? 관계대명사 플러스 be, pp인데, 자, 넘겨주세요. 고개 들어봐. 자,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설명하십니다.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왜가 없어. 왜? 오늘 왜 설명해 줄게요. 일단 또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요. 들었는데 네가 잊은 거야.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언제 또 하겠어.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네, 여기 보세요. 우리 분사구문이란 거 혹시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아냐고 안 물어봤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분사구문 바꾸는 거 언제나 중학교 때 내신 시험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일단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 플러스 주어동사 이런 문장 꼴에서 분사구문이란 건 이런 거죠. 문맥상 이해가 되니까요. 접속사 뭐 해버리고요? 생략해버리고요. 주어 반복되는데 뭐하러 주어 두 번 써, 그지? 그럼 주어는 반복되니까 뭐 해버리고? 생략해버리고, 접속사도 생략되고 주어도 생략되는데 동사 생으로 두 번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동사를 가까운 형태인 뭐로 바꾸는 거야? ing로 바꾸는 게 분사구문입니다. 일단 이게 기본 배경 지식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그럼 다시 보세요. 아주 손쉬운 문장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I found building. 오, 고고학자인가 봐요. 아, 우리 뒤에 나오는 예문이니까요. 다른 걸로 좀 바꿀게요. I found a car. 자동차를 한 대 발견했대요. Which looked old.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번역됩니까? 해보자. 시작. 나는 차를 한 대 발견했다. 어떤 차래요? 오래돼 보이는 차를 한 대 발견했대요. 책에 없는 거 하고 있습니다. 책 여기 뭐란 얘기야? 뭐 책 볼 거 없잖아. 이거 짧고 간결하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짧고 간결하게? 방금 분사구문 배운 것처럼요. 해보자. 문맥상 이해가 되니까 관계대명사 생략하고요. 주어는 알아서 생략돼 있죠. 여기 빠진 주어가 누구야? 아, 아니야. 내가 오래돼 보이면 큰일 나. 가가 생략되죠. 얘가 수식하는 명사. 반복되니까 생략했고요. 됐지? 동사 두 번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동사를 어떤 형태로 바꿔? ing. 그럼 이게 어떤 문장이 되는 거니? 해봐. looking. old. 이런 문장.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얘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바꾸는 게 분사 구문이야. 되니? 그럼 이제 여기 봐. 이제 책에 나온 얘기 한번 해줄게요. 잘 보세요. I found a car. 나는 자동차를 한 대 발견했는데. Which was made by him 이란 문장이 있다고 쳐보자. 해석은 됩니까? 해석해보자. 시작. 나는 차를 발견했다. 어떤 차래?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 차를 발견했대요. 됐습니까? 배운 대로 해보자. 분사 구문처럼 짧고 간결하게 바꿔보자. 관계되면서 문맥상 의외되니까 접속사 생략하고 동사 두 번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다 뭐 붙여? ing요. 근데 was-ing이 아니지? 그렇지. 그렇죠. 뭐가 됩니까? being이 되는데 being은 영어 문장 속에서 문장 중간에 들어왔을 때 글쓴이가 굉장히 많이 뭐하는 말이야? 생략하는 말이야. 그러면 made by him만 뒤에 남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이 내려지네요. 이런 결론이 내려지네. 명사 다음에 지금처럼 pp가 바로 떴을 때 다시 한번 명사 다음에 뭐가 떴을 때? pp가 떴을 때 그냥 결론만 얘기하시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은 뭐가 생략돼 있다?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는 됐습니까? 물론 이거 한다고 수능 문제 하나 더 맞추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아라는 두시라고요. 이렇게 약간 이해되니?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실전 문제로 이제 가보자. 이제 여기 아니 잠깐만 이제 여기까지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전 문제로 좀 가볼게요. 그럼 봐.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가 바로 나오면 이건 다시 한번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야. 관계대명사 이건 동사잖아. 근데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PP가 나오면 이건 너희가 알겠지. BPP니까? 수동이란 거. 근데 얘네가 뭐 되면? 생략되면 이것만 뜨면 이건 뭐야? 얘도 수동이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두 문제를 비교를 했습니다. 보세요. Which made는 봐. 건물은 건물을 대 만들 어떤 건물이고 그냥 made가 뜨면 물어볼게. 명사 다음에 그냥 PP가 뜨면 보이진 않지만 앞에 뭐가 생략된 거다?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야.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그럼 이건 뭔 거야? 수동이란 거. be made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결론만 기억해도 돼, 한슬아. 다시 한번 그런 슬픈 표정 지었으니까 결론만 기억해도 돼.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 플러스 그냥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는 능동이라고. 뭐뭐 한 건물. 만들어진 만든 건물. 이건 만들어진 건물. 그럼 이제 배운 대로 가보자. 뭐 잡아서 풀어? 대상 잡아서. 그럼 얘가 수식하는 대상이 누구야? 건물이지. 그럼 잘 봐. 건물이 만들어서 만들어진 건물이야. 나를 행복하게. 그렇지. 나를 행복하게 만든 건물이지. 얘가 수식하는 대상이 그 건물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 그럼 답은 뭐야?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그래서 정답이 네, 메이드가 되는 거. which made가 되는 거죠. 근데 밑에 거 봐봐. 똑같은 선택지인데요. 또 똑같지? 출제기도 뭐야? 능동이야? 수동이야? 만든 거냐? 만들어? 진 거냐? 그런데 봐. 그곳에 만들었던 건물이야? 그곳에 만들어진 건물이야? 건물이 만들어져 그곳에. 만들어진. 되니? 이렇게 답은 뭐가 되는가? built. 한 번 더. 이 built 앞에 보이진 않지만 뭐가 생략된 거야?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 그 과정도 보여드린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하도 이걸 능수동 문제라고 판단을 못해서 추가를 좀 해준 거예요. 됐습니까? 요 관련된 문제는 언제 또 한번 풀까? 좀 이따 리뷰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알겠어? 개념 정리 되니? 오케이.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끝났고요. 세 번째는 생암기입니다. 고개 들어보자. 세 번째는 생암기입니다. 생암기. 그냥 외우셔야 될 겁니다. 뭐라고 써놨니? 빈출 자동사요. 선생님 전 자동사가 뭔지 모르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동사는 뭐가 불가하다? 수동이 불가하다. 이건 암기 대상입니다. 근데 사실 영어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 해가지고 엄청 많은데 뭐 자동사가 뭐고 타동사가 뭐고 오늘 여기까지 안 갈게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동사라고 생겨먹은 애들은 수동이 불가한데 영어에 동사가 엄청 많잖아. 선생님 그걸 다 외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영어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여기서 시험은 수능과 토익 탭스 기준이야. 한 열댓 개 있어요. 오늘 그거 외우면 됩니다. 볼게요.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뭐가 불가한? 수동이 불가한. 시험에 잘 나오는 뭐다? 자동사다. 잊지 마라. 자동사는 뭐가 불가하다? 수동이 불가하다는 얘기는 능동 표현만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되니? 그래서 암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R로 시작하는 거 세 개입니다. 시작! Rise, remain, result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Rise, remain, result. 얘네들은 어떤 일이 발생되는 것들입니다. Happen, occur. Appear, seem도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consist 쓰진 않았는데 of나 consist in 둘 다 뭐뭐으로 구성되다 어디 어디에 존재하다는 편인데 우리말로는 수동이 어울릴 것 같아. 방금 내가 해서 뭐라 그랬니? 어디 뭐뭐으로 구성되다. 그런데 얘네는 수동 표현이 없다고요. lie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 sit 누구누구가 앉다. belong 어디 어디에 포함되답니다. 우리말로 또 뭐가 어울려? 수동이 어울린다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다시 한번 수동태 같지만 뭐가 불가한? 수동이 불가한. 대표적인 뭐? 자동사. 그래서 오늘 이걸 외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게 해줄게요. 원래 고개서 차려놔. 졸리지? 힘들지? 원래 다 지웠는데요. 조 교수님이 옆에서 파일을 이렇게 보고 있더니 선생님 한 글자씩은 남겨주시죠 라고 해서 내가 아이씨 귀찮아. 되게 귀찮거든. 이거 한 글자씩 남겨놓게. 너희는 파일을 안 만드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난 졸라 귀찮았는데 네 했어요. 가볼게요. R로 시작하는 거 세 개 시작. Rise, Remain, Result.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들. Happen, Occur,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 Appear, Seem, 뭐뭐으로 구성되는 거. consist of, lie, sit, belong to. 지금 외워. 정리하세요. 그래, 아예 써놨습니다. 네가 외우는 게 뭔지 모르면 안 돼. 자동사가 뭐가 불가한 애들이야? 수동이 불가한 친구들이야. 수동 안 돼. 얘네들은 능수동 문제에서. 출제되면 절대 수동태 안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철이 오늘 많이 졸려 보이는데 힘내라.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나한테 그윽한 눈빛을 막 흰자로 막 보여주고 그러면. 그지? 졸리죠. 문법 하는데 뭐 얼마나 재밌겠어 지우야. 그지? 헐레벌떡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은주야 어떻게 외워져? 닥쳐? 아, 되게 슬픈 표정으로 오늘 이렇게 생글생글하지 않아? 맨날 생글생글하다가 싸웠니 둘이? 아, 아니야? 자, 한 번 더. 오늘 문법 개념 이걸로 끝입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암기할 거. 자, 동사는 뭐가 불과하다? 수동이 불과한데 시험에 잘 나오는 자동사는 이렇게 끼케야 한 열한두 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 정확히 열한 가지네요. 가보자. 출발. Rise, remain, result, happen, occur, appear, seem. consist of 혹은 consist in 둘 다 안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 lie, sit, belong to까지. 알겠습니까? 되니? 되니? 자 이렇게 해서 문법에 대한 개념 정리는 얼추 끝이 난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개념 정리 마치고 다음 파일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